아, 저 겁나 되는데. 뜨자. 뜨자. 야, 얼마 안 남았어. 오늘은 산부인과 가는 날. 아내의 외출 준비 시간은 길어서 내가 매번 기다려야 하는 게 항상 불만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닥치고 얌전히 있기로 한다. 오빠 다 챙겼지? 응. 좀 떨리는데요? 긴장을 잔뜩 한 아이님. 어? 왜 떨려? 문제가 있을까 봐요. 괜찮을 거야. 가봅시다. 화이팅. 괜찮을 거라 안심을 시켰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걱정이 된다.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는 초음파와 염증 검사를 해야 한다. 산부인과 고르는데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 맘에 쏙 드는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다. 제가 지금 산부인과 앞에 왔는데요. 이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원래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대목동 병원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KBS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두 사람이 왔다 세 사람이 돼서 나가는데 한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의사는 없죠. 산부인과에서 빼고는 단점 몇 가지 아까 말한 경제적인 거 일이 고되다는 거 밤낮을 쉴 수 있다는 몇 가지 빼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요즘에도 이런 의사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바로 카톡으로 공유했죠. 이렇게 영상 보여줬죠. 어땠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큰 병원만 보고 있었는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같이 딱 그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아 이 의사 선생님은 찐이다. 약간 츤데레다. 저도 그 영상 보고 와 이분이면은 내 아이랑 미래 아이랑 산모를 와이프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가까운 데 계셔서 왠지 든든하다. 진료 차례를 기다리는 발작 부부. 와이프의 긴장을 풀어주려 드립을 쳐본다. 명치를 정확히 조준에 때리는 아이님. 링위에서 진지하게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다. 내가 부부싸움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어디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어디까지 받을지도 정하는 거고요. 뭐 세트를 묶어 사는 병원도 뭐 무슨 미혼여성 생로병사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원장 선생님.
쿠폰을 드리는데 첫째 고3 때 우리 생물2 선생님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 간 기능 검사 이상이 없었고 거의 불태한 남자잖아. 기본적인 거는 남자. 그래서 혈소 판이나 백혈분열. 20분 넘게 진행될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중. 흉진도 면역이 안 되어 있고 B형 간염도 면역이 있고 별 이상 없어요. A형, C형은 검사를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잘 안 해요. 초음파 검사실로 이동하는 아이님. 선생님 말씀 빠르신데요. 거의 래퍼 수준.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말씀 빠르신데. 저희가 그거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아 그러셔요? 말씀이 빠른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질초음파로 봐요. 자궁각 나서 하는 질초음파란 소리에 놀란 아이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성형외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한 업무라면 아니면 질초음파로 하겠는데요. 전 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간이나 콩팥을 붙여보는데 자궁이나 난소는 골반에서 직접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질초음파로 하지 않으면 복부에 정이나 이렇게 가려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복에는 근종이나 선근증 같은 것이 생겨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혹이 조그만 게 있어요. 다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정도 혹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임신에 또는 뭐 생활하는 데 무슨 지장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휴, 다행이다.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소는 이제 크기나 모양을 위치를 보는데 지금 오른쪽 난소는 여기에 검게 보이는 게 오른쪽 난소인데 오른쪽 난소는 별 이상이 없고 왼쪽 난소에는 사실 조그만한 혹이 두 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크기가 크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는 꺾는 재주가 있으시다. 내막 확인해 본 바로는 큰 이상 소견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였네. 방송에서 보던 거는 다. 아니 이거는 이제 임신했을 때 배 이제 나왔을 때. 엄청 컸을 때네. 아... 이거는. 난 그것만 듣고 왔는데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네. 네. 오빠 정자 검사할 때랑 비슷하게 좀 치욕스럽네요. 오빠 혼자라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남자가 더 치욕스러울 수 있어. 나는 그걸 끌어올려서. 실려. 근종 전체적으로는 정상인데 근종 의심적어요. 근데 이 교실을 시작하시는 선생님 풍진 단독 맞는 건 없고 풍진하고 물고기하고 묶어서 이하선염 세 가지 주사 이렇게 묶어서 3종 세트 맞아요. 해도 너무하신 원장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셋은 나갔어요. 네. 선생님이 확실히 캐릭터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에 신난 아이님. 까불다가 사람 지나갔어. 아, 귀엽게. 사람 없는데 지금? 사람 없으니까 신났네. 정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신났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 없어요. 이제 밥을 더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갔다가 차 놓고 밥 먹으러 나왔어. 배고프다. 아, 네. 아, 저희는 왜 안 생기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 생긴 이유는 별을 안 봐서 안 생긴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아이를 가질 준비는 네. 다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건강해요. 네. 우리 너무 친구처럼 지내지 않았나? 예? 우리 지금 너무 베스트 프렌드였어 그동안. 약간 끈적끈적한 연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우리가 거의 뭐 20년 우정 베스트 프렌드여가지고 골가분한 마음으로 홍대로 밥 먹으러 갑니다. 아, 저 겁나 되는데. 뜨자! 뜨자! 야! 얼마 안 왔어!